되는 건가? 아, 너무 오랜만이야.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V앱이 너무 오랜만인데? 이런 라이브가 너무 오랜만인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제가 지금 생얼인 점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입술만 발랐어요. 안녕하세요. 반지 꼈어요. 근데 이거 나만 끼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뺄까? 지금 이거 나만 끼는 것 같아요. 나만 끼는 듯한 느낌이 듣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설탕이 여러분들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충격 먹을 수도 있어. 설탕이가 말이죠? 설탕이 충격 먹을 수도 있어. 설탕이 내가 여름이어서 설탕이를 미용을 했는데. 설탕 일로 와봐. 도망가네. 설탕 일로 와. 설탕아. 냠냠? 설탕아, 판다 대 설탕 보고 싶대. 설탕이 털을 완전히 미용했어요. 아, 헤어 에센스 한게 아니라 오늘 화보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매직하고 메이크업만 지웠어요. 머리를 안 감아서. 여기 못 왔네. 아, 오랜만에 못 왔네. 최근에 만나다가. 버거킹 먹었어요. 살쪘어요. 진짜 근데 V앱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설탕아, Hey, come on, 설탕, 슈가, Hey, 설탕, 일로, 설탕아, 넌 언제 올래 엄마한테? 산책 갔다 와가지고. 응가 샀어. 잠깐만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아이고, 근데 계속 보면 전 가요. 계속 보면 귀여워요. 아, 처음에 그거 알죠? 그 내가 원하던 미용이 있었는데 딱 미용하고 딱 갔는데 귀여워 해야 되는데, 하고서 나와가지고, 설탕아, 미안해. 근데,
근데 너무 귀여워요. 다른 매력이야, 완전. 너무 귀엽죠? 핥아줘. 핥아줘. 일단 엄마 핥아주세요. 핥아주세요. 엄마 핥아주세요. 엄마 핥아주세요. 엄마 핥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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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핥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핥아주세요. 핥아주세요. 있어요? 강제로 앉혔대. 그래도 요즘에 되게 엄청 잘 안겨서 잘 자요. 많이 좋아졌어. 자식. 자식, 많이 좋아졌어. 요즘엔 이렇게 해서 잠들기도 합니다. 이거 봐. 됐어, 설탕 가. 귀여워. 계속 보니까 귀엽대.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요즘 이렇게 침대에 자기가 올라와서 이러다가 설탕이 불렀을 때 쳐다보는 게 진짜 귀여워. 봐봐요. 설탕아! 설탕아! 귀여워! 나 미쳐버려. 설탕.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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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탕 손. 손. 설탕 손. 손. 설탕. 손. 설탕 손, 설탕 손, 손, 설탕 손.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설탕 손, 헤이.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손.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손.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손. 설탕.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 손. 손. 냠냠? 손! 손! 세탕! 또라! 또라! 냠냠이 없으면 안 하나? 또라! 또라! 세탕! 또라! 손! 손! 어구구, 간지러워? 어구구구, 왜 그래, 왜 그래? 세탕! 손! 손! 세탕! 손! 말 안 듣네. 아, 간식 없어서 그런가 봐. 간식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엄마 무시해. 간식? 아니 근데 원래 간식 없어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다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소금이? 소금이는 완전히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야 좀 비숑 얼굴이 보여요. 옛날에는 좀안 보였었는데 소금이 저 밖에 있어. 소금이는 소변 교육이 잘 되긴 했는데 이제 가끔 자주 아주 가끔 자주 그 카페트에다 오줌 싸서 방에 잘못 들어오게 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킹덤도 못 봤어요. 갸루피스 유행인데 갸루피스가 뭐지? 퀸덤 보고 있어요. 아, 퀸덤. 소금이 한 8개월, 6개월? 소금이 보여줄까요? 소금이? 소금이 이 자식 완전 난리 칠 텐데. 잠깐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소금아! 소금은 보여줘요. 무슨 방송이야? 까불이 보여달래요. 벌써 까불댄다. 소금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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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넌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오줌 쌀 거지? 잠깐만. 아, 잠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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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그냥 걷어놔야겠다. 오줌 쌀 수도 있으니까. 헤이, 이리 오지 마. 아이고, 소금이 왔다요. 오고 그랬다요. 이 친구는 굉장한 친구예요. 완전히 난리 났어요. 시끄러운 강아지예요.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강영욱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10분 하려고 그랬는데 12분 됐네. 20분까지만 하고 자야겠다. 소금 일로. 올라와. 소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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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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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강아지가 활발해야지. 그쵸. 활발해야지. 그치. 사랑스러워요. 설탕이랑 완전 정반대 스타일. 쟤도 오줌 싸러 간다. 약간 설탕이가 엄마 같아. 소금이, 소금!
오줌 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거긴 가지 마. 그렇지. 오케이, 이제 댓글 보고 빨리 나도 끝내야겠어. 오케이. 자꾸 신경 쓰이네. 아, 똥 싼다. 제때 미치겠네. 아, 나 진짜. 나 진짜. 언니 얘 똥 쌌어. 똥이 나, 똥이 나. 차라리 똥이 나. 오줌보다 똥이 나. 차라리 똥이 훨씬 지우기 편해. 언니 휴지 좀. 똥이 났다. 그래. 아이고, 잘했어요. 똥이 나요. 똥 땄어요. 잘했어요. 똥이 났다. 그렇지. 똥 땄어요. 잘했어요. 언니 휴지 좀. 소금아 일로 나가자. 소금아, 아니 아니 아니, 올라가지 마. 나가. 지금 오줌 쌀 준비하고 있어. 또 설탕아, 너도 나가. 오줌 쌀 준비하고 있어. 또 침대, 또 오줌 쌀 준비. 소름 끼쳐. 나가. 무서워. 무서워. 방금 침대다가 오줌살 보드를 짚고 있었어. 아, 나 지금 소름 돋아. 지금 비건이 싹 가셨어. 와, 소름 돋아. 오케이. 진정. 아, 오케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케이. 근데 가루 피스가 뭐야? 아, 부위를 뒤집어서요?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이렇게요? 반대로? 반대로. 너무 어렵다. 부위를 왜 반대로 뒤집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근데 왜, 그게 왜 유행이지? 근데 부위를 왜 반대로 해요? 이, 근데 그게 왜? 손가락을 반대로 하라고?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A? A 핑크 할 때 A? 이렇게 부위 하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부위? 이거 맞아요? 이게 이거 맞아요? 팔을 뻗고 부위 손바닥 부분이 하늘을 보게? 팔을 뻗고 부위 손바닥이 하늘. 팔을 뻗고 부위 손바닥 부분이 하늘. 팔을 뻗고. 이게 무슨 말이야? 팔을 뻗고 부위 손바닥. 그러니까 팔을 뻗고 부위 손바닥 부분이 하늘을 보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예요? 와, 부위 진짜 힘들게 한다.
와, 이렇게요? 너무 힘들게 한다. 나 그냥 부위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렇게. 맞아요? 부위 이거 맞아? 아, 맞아요? 와. 와, 이거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누가 처음에 만든 유행이에요? 그럼 난 이렇게 할래. 내가 유행 만들래. 그럼 난 이렇게 할래. 아니, 나 이렇게 할래. 나 이거 유행 만들어줘, 그러면. 나 이거 유행할래. 부위. 근데 이 유행은 진짜 어떻게 누가 만든 걸까? 나 너무 궁금해. 왜 부위를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 이거 누가 최초로 만든 거예요? 나 이거 부위 너무 힘들게 하는데? 아, 트렌드. 오, 신기하네. 나 진짜 좀 뒤처지나 봐. 이야, 이게 또 MZ세대 유행 포즈야? 요즘에 스티커 사진 지금 다 요렇게 찍는 거야? 이야. 요즘 아이돌들이 많이 해? 나 그럼 요즘 아이돌 아니야? 요즘 아이돌도 다 이렇게 해? 어머, 요즘 아이돌 이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돌 이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여고 아니에요? 아, 여고 아니야? 밖에서 언니가 브이앱 보고 있네. 아, 지났어요? 에핑은 아이돌의 전설. 언니가 하는 게 다 유행. 언니 시대는 돌아가니까 몰라도 돼요. 버거킹 어떤 거? 제가 요즘에 원래 햄버거를 진짜 안 먹는데 요즘에 버거를 진짜 버거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햄버거를 좀 많이 먹습니다. 원래는 롯데리아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버거킹을 한번 좀 새롭게 먹어보자 해서 버거킹을 먹었습니다. 오늘 책 읽으러 가요. 오늘은 또 저희 헤어쌤께서 선물로 심리학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마음의 법칙. 저는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죽은 자의 집 청소. 랑. 아, 정규홍의 카페 창업 엑스파일. 랑. 엄청 많아요. 책 지금 읽고 있는 게. 랑.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오늘 책 이제 읽으러 가요. 저 브이앱 끝나고 언니랑 24시간 카페 가서 책 읽을 거예요. 이제 저만의 힐링 타임 가지러 갑니다. 이거 끝나면. 브이앱 끝나면. 잠.
참 자야죠. 와 진짜 이게 브이앱을 10분 할라니 나 진짜 이제 가야겠다. 나. 왜냐면 언니랑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곧 가야 돼요. 이거 뒤에 페인트 있잖아요. 이거 저랑 친언니랑 직접 한 거다요. 벽칠? 친언니. 언니라는 게 친언니입니다. 페인트 저희가 직접 다 화이트로 이렇게 원래는 옛날 벽지예요. 본집인데 옛날 벽지였는데 그리고 이거 밑에 아 저건 지금 소금이가 오줌 쌀까봐 저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동생 방 꾸며주려고 종진이 방 꾸며준 건데 종진이가 지금 다른 데서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종진이 오기 전까지 제가 쓰고 있어요. 네. 종진이가 자취 오기 전까지 이제 누나들이 딱 꾸며주려고 예쁘게 딱 꾸며놨는데 제가 쓰고 있습니다. 세 명이서 같이 산다고요? 아니요, 저희 다 지금은 종진이 혼자 자취하고 엄마, 아빠, 언니다. 근데 저도 자취하죠. 혼자 독립하니까 저는 가끔 오죠. 본집에서 지내진 않고요. 이제 스케줄이 많을 때마다 설탕이가 혼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본집에서 출퇴근할 때가 많죠. 귀걸이? 귀걸이 그냥 링 귀걸인데. 그냥 이거 막힐까봐 두 개 끼게 되는 건데. 중국어 따자하오 워시보미. 롯데리아가 난 아직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제 본집입니다. 반지 있습니다. 마할키타. 뿌염 오늘 했어요. 오늘 화보 있었어갖고. 컴백해줘요. 아 누나 요즘 힘들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힘들지 마요. 나 보고 있네요. 힘들지 마. 내가 있잖아. 나한테 기대요. 나한테 기대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 진짜 자신을 믿어요. 나만 믿어. 내 말 믿어. 진짜 내 말 믿어. 진짜 완전 내 말 믿어. 알겠지? 완전 사랑해. 내가 사랑해. 힘들지 마. 취업 힘내세요. 머리 생각보다 안 상했어요, 저. 두피 관리랑 트리트먼트 관리를 꽤 잘해서 생각보다 안 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안 상했더라고. 이제 자야겠다. 나 이제 가야겠어. 나는 이제 가볼게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자주 와야겠네. 너무너무 반갑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판다분들도 지금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죠. 그래도 항상 몸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자주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블도 자주 갈게요. 버블도 엄청 오랜만에 갔어요, 오늘. 그래서 미안해서 사진 엄청 풀었어요. 거의 초등학교 때 사진 풀었는데 지금 입을 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안녕. 여러분들 다들 잘 자요. 다들 아프지 마요. 힘들지 마요. 아니야, 힘들 때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안 힘들게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지 뭐. 옆에 있어주고 싶어. 안녕.